똑똑하고 재주가 많은 닭띠가 운때를 만나 재물운이 상승하는 5월과 6월을 맞게 됩니다. 명석함과 예지력으로 앞날을 내다보니 돈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 가는 곳에 재물이 있더라. 추진하는 일마다 곱절로 이루어지나니 불굴의 투지와 노력을 더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이 5월달, 6월달 주역으로 닭띠의 운세를 풀어본 내용입니다. 내용이 괜찮지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양력으로 5월달, 6월달에 닭띠 운세를 나이별로 재물운, 사업운, 애정운, 건강운 등 가슴에 새기시면 온 가족이 풍족하고 기쁜 5월과 6월을 보낼 수 있는 비밀스러운 여러분들의 운세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닭띠의 5월, 6월 운세는요, 집안에 경사가 있고 또 계획하던 일과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형세입니다. 분수에 알맞게 내실을 기하하면 추진하는 일에 기쁨이 생기겠는데요. 득세하는 때니 큰 계획으로 매진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 이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아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재물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예금 통장에 넣어야 할지 고민하는 닭띠 여러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투기성 투자보다는 안전을 기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가야 할 곳과 만나야 할 사람이 많아 바빠지는 때인데요.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없으니 잘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5월, 6월의 나이별로 재물운, 사업운, 애정운, 건강운 등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993년 31세지요. 계유생입니다. 이 재물운이 계속 상승하는 기류에 놓여 있습니다. 추진하는 일이 막힘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운세인데요. 나이가 많은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붉은 색상의 물건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면 5월달, 6월달에 재물운이 더욱더 잘 상승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사업은 직업은요, 매일 하던 일이라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잘못된 판단으로 고생을 할 수 있으니 결정하기 어려운 일은 다음으로 미루시고요. 해야 할 일이나 약속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애정운은 커플인 분들은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되도록 말을 아끼시는 것이 좋겠고요. 솔로인 분들은 썩 좋지도 또 썩 나쁘지도 않는 그러한 시기예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면은 또 좋은 시절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운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에너지가 솟구쳐서 잠이 시 오지 않을 수가 있겠는데요.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허브차를 저녁마다 한 잔씩 드시면서 명상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숙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981년 43세인 신유생입니다. 재물운이 이 신유생 여러분들 굉장히 야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5월달, 6월달은 재물운도 상당히 잘 챙기고 또 좋아지는 재물운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큰 돈을 쓰지 않을까 살짝 염려가 되거든요. 일단 몸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돌아다니기보다는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재물을 모으는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직업은 직장이나 일터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달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요. 또 경쟁이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취적인 태도는 여러분을 최후의 승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예정우는 솔로인 분들은 호감이 가는 이성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커플인 경우에는 상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두 분의 사랑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운은 소화기관에 주의가 필요한 달입니다. 상한 음식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고요. 최대한 팔팔 끓인 음식을 섭취하셔야 몸을 보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기 육수로 만들어진 국물 요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어서 1969년 55세인 비유생입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비슷한 달입니다. 유흥을 즐기되 분위기에 휩쓸려 내가 쏜다 라는 말을 외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재물을 관리하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막힘이 없는 시기입니다. 사업은 직업은 관운이 따르는 달입니다. 본인이나 자녀들이 혜택을 보겠는데요. 기의 도움으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급물살을 탈 수 있어요. 또 자녀들의 진급이나 월급 인상을 기대해도 좋을 듯 하고요. 애정우는 커플 부부인 분들은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입니다. 솔로인 분들은 너무 어린 여인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한 나이 차이를 가진 이성과 만나는 것이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건강운은 지난 겨울보다 체력이 좋아지신 것을 실감하실 텐데요. 가만히 머물러 있기보다는 몸을 자주 사용해 주셔야 신진대사가 올라갑니다. 계단을 오르시거나 가벼운 등산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1957년 67세 정유생이지요. 재물운이 최상인 달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재물이 품 안으로 쏙 들어오는 달입니다. 행재수도 따르니 지역 축제에 참여해 행운권에 응모해 보는 것도 좋고요. 이 사업은 직업은 경제 사정이 한층 이 호전이 되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직장이 없었다면 직장을 찾게 될 것이고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게 되실 수도 있어요. 자녀들의 사업장도 흑자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애정우는 원활한 편입니다. 커플 부부인 분들은 다툼의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 자주 데이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솔로인 분들은 인연을 만드는데 연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건강운은 컨디션이 좋았다가도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본인 건강은 본인 스스로가 챙겨야 할 시기인데요.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45년 79세인 을유생입니다. 재물운이 다른 때보다는 약한 달일 수가 있겠네요. 누군가 돈을 빌리려 한다면 냉정하게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 손실 수가 있어서 작은 실수로도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물건을 살 때는 거스름 돈을 잘 챙기셔야 하겠고요. 항상 지갑이나 가방을 잘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사업은 직업은 노력한 것만큼 결과를 얻게 되는 달입니다. 작은 이익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겠는데요. 티끌 모아 태살이란 말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애정운은 이 애정운과 우정이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연인이나 친구들과 관계가 깊어지는 그러한 때인데요. 이를 계기로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건강은 이 다치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넘어지시면 이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잘 살피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드실 때에도 주의가 상당히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양력으로 5월, 6월에 닭띠의 운세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